오늘 마지막 방송이다. 이렇게 해야 돼. 개그? 개그? 개그야? 아니, 먼저 해봐. 뭘 하라고? 네가 질문해야지, 네가. 부드럽게 한다고, 이거. 대선이 부드럽게 안 돼. 오늘 힘든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게 이거고? 아, 헷갈리네. 이게, 잠깐만. 원래 떡을 따뜻한 물에 불려야 빨리 불리는 거 아닌가? 찬물에 불려야 하던데? 찬물에 헹구어서 해동을 하는데? 그럼 굳이 이렇게 담가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떡볶이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해봤죠? 아, 난 밀키트랑 이렇게 다 있는 줄 알았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오늘은 일단 그 뭐라 그럴까? 저희 준호 말고 준호의 첫 여자 게스트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분식을 했어요. 남자 운동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는 호불호 거의 없는 이제 떡볶이. 그러니까 또 밀키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설명서 읽을 때는 되게 간단했는데 내 이해력이 없었나? 아 이게 흐르는 물에 하니까 이게 펴지네.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을 뻔했는데 다 몰랐죠 피디님도.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목감기 걸려가지고. 아 사실 제가 몇 시 전에 저기 외국으로 촬영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감기 걸렸어요. 이렇게 아픈 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아, 인덕션도 내 말을 안 듣네. 뭐 쉬워. 근데 게스트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로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 그러게 왠지 이걸 준비하고 싶었어. 근데 힌트 뭐라고 할까? 힌트는 나 저는 동갑이에요. 그리고 멋있는 분이세요. 일단 저는 칼을 가지고 한다면 이분은 마이크를 들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 정도면 힌트 다 줬지 뭐. 동갑에 마이크 들고 멋있고 그럼 딱이지 뭐. 아 근데 워낙 또 말도 많고 말도 잘해서 오늘 뭐 잘 해줄 거라 믿어봐야죠 뭐. 아 근데 약간 좀 걱정되는 건 내가 말로 질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제가 항상 왼쪽 얼굴이 나왔잖아요. 맞죠? 아 내가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이걸 떼야 되거든. 아. 오늘 양보했어요. 자기가 왼쪽이 나오고 싶대. 봐봐 말 잘하려잖아. 아 목이 이래서 오늘은 나 혼나다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여기 있다가 냄새 좋은데요? 거의 다 됐죠? 안 된 거 같아. 오늘따라 이렇게 게스트가 천천히 보고 싶지? 나 진짜 지금 약간 심적으로 힘든가 봐. 불러라. 문을 부실 순 없잖아. 아스바이트와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목소리 뭐야?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부르시는 줄 알고. 알았어, 안녕하세요. 알았어. 그냥 앉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와! 아, 좀만 기다려. 다 됐어 이제. 아, 뭐 아직도 안 된 거야? 또 오자마자 또 술을 든다 또. 목소리 왜 그래 울어? 아, 접시 여기다 담으려는데 내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다 내다 담았잖아 지금.
아니 밀키트로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직접 요리를 하시면 한 내일쯤 만드시겠네요? 나 원래 한 4시간 걸려. 일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의상 사진을 찍을게요. 내 얼굴이랑. 그럼 그냥 찍어. 예의상 이런 멘트 하지 말고. 자 이제 됐고 손을 한번 닦고. 아 근데 원래 친해요. 친해서 그런 거니까 뭐. 그 아까 대본에 친하냐는 질문이 있다. 아직 친하지 않거든요. 뭐야? 진빔? 어 이거 요즘 핫하다던데? 어 너무 맛있겠다. 야 진짜 먹어봐. 알았어 알았어. 너 뭐부터 먹을래? 알았어 알았어. 나는 이건 매울 것 같아. 이거 이걸로. 근데 솔직히 밀키트인데 맛이 없기 힘들죠. 반갑습니다. 네. 근데 촬영장이 생각보다 되게 엄숙해가지고 원래 이런 좀 엄숙한 엄석대 느낌인가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게스트가 다 운동선수였어. 첫 번째 봤어, 다 보고 왔어. 진짜. 왜? 그래서 영상 봤어? 분위기 어땠어? 하기했는데 내가 왔는데 음석대여서 내가 왜 음석대냐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아니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비운동 선수가 처음이어서 그래서 그런 거지. 아,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 할 때만 분위기가 좋은 거야? 아니. 아이 친구야. 진짜. 하나 나왔죠? 이제 다음 얘기할까요? 다음 대본이 있으실 거 아니야? 대본 없어. 대본대로, 아 없어? 우리 대본대로 안 하기로 했어. 아 진짜? 어. 내가 아까 리딩을 했는데 뭔 소리야? 그래? 준호야 네 목소리 너무 불편하다. 불편하다니. 그 엄태구 배우 그 목소리 같지 않아? 더 멋있지 않냐? 그분은 멋있지. 오늘 힘든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친하다고. 친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뭐 하고 지내냐고? 어, 어제 술 마셨어 안 마셨어? 아니, 어제 안 마셨지. 시조 예. 요즘 작곡하면서 좀 휴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너가 곡을 쓴다는 거야? 지금 곡을 쓰고 있다는 거야? 곡 써서 좀 쌓아놓고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 예상 예산이요? 아니, 버짓? 아니 뭐라고? 예상으로 예상? 아니, 언제 아니, 나올지?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지. 예상은 내년인데 근데 내년 초가 아니라 한 내년 말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곡들로 앨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 노래 부를 때 보니까 잘하더라고. 너 잘해? 노래? 어 갑자기 궁금하네.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왜? 그냥 너 나 펜싱 잘하는 건 알아? 근데 그건 잘하겠지. 이거 너 직업이잖아. 나 노래는 잘 못하고 나 근데 주로 난 트로트를. 트로트? 트로트 한 적 있나요? 지금까지? 왜? 너 유튜브인데 왜 안 해? 공약을 걸었어. 어. 아 그런 제의는 있었어. 사실 진짜로 트로트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아직까지는 생각이 아예 없던 거라서. 근데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욕심은 있고. 해보고 싶어. 어. 왜냐면. 다른 거니까. 새로운 거니까. 경험해보고 싶어. 아 새로운 도전을 좀 즐기는 편? 좋아해. 되든 안 되든. MBTI가 나 뭐 같아? 정상? 개그? 개그? 개그야? 얼굴 아, 왠지 몰라가지고 왠지 몰라가지고 아 나 정상으로 나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안 해요. 아. 하다가 너무 많아서 내가 중간에 안 했던 거. 너무 다른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만 울어. 아 말 좀 하자 이 씨. 아 나 진짜. 오늘 마지막 방송이다. 이렇게 해야 돼. 제가 봤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자고 일단 분위기를 한번 풀고. 야, 저 원래 방송을 진짜 되게 부드럽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는 건데? 근데 내가 진짜 부드럽게 해볼까? 그럼 분량 하나도 없을걸? 한 번만 그래도 보여줘.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 아니 먼저 해봐. 뭘 하라고. 네가 질문해야지. 네가. 부드럽게 한다고. 이거 안 돼, 안 돼. 아니. 선생님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안 되네. 잠깐만 다시. 잠깐만. 요즘 뭐 어떻게 지내? 요즘 뭐 어떻게 지내? 그래 오늘 그냥 싸우다만 한번 가보자. 좋아 좋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운동선수들도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목표라고 보면 올림픽이라는 무대고 거기서 이제 메달을 따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꿈이란 말이야.
그럼 그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그 준비 과정이 있잖아. 너는 그 준비 과정이 어떤 거고 정말 그거에 딱 답을 찍었을 때가 어느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인정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 나는 그 부분은 운동선수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 아, 아닌가? 다른가? 뭔가 난 데뷔 전에 연습생을 할 때 데뷔를 하면 이 고군분투가 끝난다고 생각했어. 여기서 너무 힘들고 애썼지만 이것만 잘 버티면 난 이제 편할 거야, 이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아이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는 데뷔하면 망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버티지 않잖아. 그렇지, 그렇지. 연습생들끼리 숙소를 살 때도 멤버 확장이 처음부터 딱 확장 땅땅땅이 아니라 이렇게도 팀을 해보고 저렇게도 팀을 해보고, 뭐 오늘 같이 살았던 친구가 갑자기 내일 없어. 인생을 서바이벌로 살았으니까 데뷔를 하면 좀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 데뷔하니까 진짜 서바이벌의 시작인 거야. 근데 그거는 궁금해. 운동선수는 딱 어떤 목표라는 게 딱 찍히고 나면은 그 넥스트에는 편함이 있어? 아, 예를 들어 모든 이가 다 똑같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난 처음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그냥 국가대표가 꿈이었어. 근데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면, 올림픽을 나가려면 국가대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나는 국가대표만 되면 올림픽을 나가는 줄 알았어, 어린 마음에는. 국가대표가 되니까 그 안에서 경쟁을 또 해야 되고. 그치, 그치. 똑같구나. 거기서 또 그 안에서 또 엔트리에 뽑혀야 그 소수만 또 나가는 거야. 국가대표가 되려면 국내 경쟁을 해야 되고. 그치. 올림픽을 나가려면 그치. 국제 선수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두 번을 경쟁을 하는 거야. 정말 나가기가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나가서 메달 따는 거는 상상도 솔직히 처음엔 안 해봤고 그냥 올림픽 무대라는 데를 좀 밟아보고 오기만 하자. 밟아보고만 오자. 경험만 하자. 왜냐면 국가대표를 10년, 20년에도 올림픽 못 간 선수 엄청 많았거든. 이거랑 같은 건가? 10년, 20년 해도 일이 못 찍는 거랑 같은 그런, 그런 거야. 마음인 거지? 그냥 저 사람이 가수인지는 아는데 뭐 탑 1위에 있지 못하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대표팀이 8명이거든, 한 종목당. 근데 올림픽 4명밖에 못 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8명에서 4명이 선발이 되는 거지. 근데 4년에 한 번씩이잖아. 그럼 와. 4년 동안 계속 유지를 계속, 그니까. 유지를 해야 돼, 일단 무조건. 와, 빡세다. 왜냐면 유지를 못하면 랭킹 점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들어보면 같은 힘듦이긴 한데,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 입장인 내가 들었을 때는 기약이 없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연습을 한다? 난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버티고 데뷔를 한다는 게 참. 제가 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된 거야? 이런 얘기들을 물어봤었는데, 아니 공격적이게 아니고 진짜 그냥 궁금해서. 근데 그냥 자기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난 좋아하니까. 나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저도 사실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조금 아, 더 준비가 되면 해야지, 더 완성도 있게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뤄지더라고. 근데 준호가 먼저 그냥 빵 시작을 해서 저는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데. 야, 나 말도 못하고. 어때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말할 기회를 줘야 말을 하지. 웃기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요리를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너 지금 유튜브 하고 있어?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저기 제 카메라 있잖아요.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 잠시만요. 인사 나중에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 저는 이거 지금 여기. 잠깐. 넣어가지고. 내 말할 시간을 줘야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거 방송 내가 뭐 영상 많이 안 찍었지만 이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아 그래요? 진짜. 정말. 근데 꼭 너 언제 다시 할 거야 유튜브 너? 근데. 아니 근데 하지 말고 내가 칼들고 갈게. 회식할. 네네네. 갑자기 아픈데? 너가 곡을 쓰니까. 조회수 얼마가 넘으면 우리 그 유튜브에 쓸 영상 넘어가거나 할 때 오프닝 할 거. 로고송. 로고송. 몇만이 넘어가면? 몇만 넘어갈 것 같아 이번에 조회수. 근데 이게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아이씨.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 조회수. 아 예지야. 아니 근데 준호야 이제 수지 타산을 따졌을 때. 아 여기 수지 타산 왜 짜지냐고 지금. 너 하나 무슨 계약서 쓰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보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좋게 좋게 좀 하자. 아이 친구야. 아니 근데 너 진짜 봐봐 두 번? 두 번? 그러면
그 로고송을 만들 때 본인이 참여를 하세요. 내가 노래를 부르라고? 응. 이것도 솔직히 얘 좋은 거 처먹여주는 거야. 아니 한다고 해. 하려고 했어. 얘기 얘기. 그럼 너가 써주고 곡을 써주고 내가 노래는데 대신 같이 해줄 수 있어. 그거까지? 야 좀 해줘라. 아. 아니 써주기까지 하는데 내가 부르기까지 해야 돼? 같이 해줘라. 처음인데. 네. 그 몇 만 될 것 같아? 원래 보통 몇 만에 정도 나오나요? 보통. 평균? 우리 얼마나 오지? 한 2천 나오나? 응, 천 차가 되게 커서 천 나오고. 거짓말하네. 아까 10만 원 했다고 얘기하는 거 뭐. 알았어. 그럼 30만으로 합시다. 30만 되면? 어때요? 30만 너무 말도 안 돼? 야, 좀 낮춰줘라. 낮춰야 돼요? 그래. 20만으로? 왜냐면 20만 한 번은 대본 적이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20만으로 합시다. 제가. 알았어. 20만 되면? 네. 예지가 곡 써주고 내가 같이 노래 부르고. 좋아요. 좋습니다. 선물? 응. 아가들이 딸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진짜 딸기 진짜? 최상품으로 시켜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로 딸기야? 네. 아주 고마워. 이제 끝낼까요?